한쪽은 웃고 다른 쪽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이 라이벌전에서 오늘 고려대학교가 승리의 여신의 편이었습니다. 오늘 득점이 폭발했는데요. 8번 김지우 선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수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득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별히 네. 연대전이라서 각오하고 나오셨나요? 네, 연대전이라서 네, 각오한 것도 있고 네. 제가 그 전날 중앙대랑 할 때 부상을 당해서 부상의 한을 좀 풀고 싶어서 이제 연대를 그 부상의 그 상대로 연대를 선택한 것 같아요. 네, 전반까지는 좀 막상 막하였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후반에 고려대학교 점점 더 강한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디펜스가 잘 이렇게 박스원 수비 이렇게 박경상 선수를 이제 좀 잘 막으려고 했는데요. 그게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오늘 아직 2학년인데 연고전 이제 작년에 정기전 치르시고 오늘 올 시즌 처음입니다. 이번에 올해 정기전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저 지금 뛰어봐서 이렇게 많이 긴장이 많이 풀린 것 같아요. 이제 자신 있습니다. 네, 오늘 네티즌 질문을 받아봤었는데요. 네. 네, 다른 미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김지우 선수 슛 잘 쏘는 법 따로 있나요? 이제 연습을 신전처럼 네,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만히 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속 무빙을 해서 슛 연습을 하면 네, 시합 때도 더 잘 누릴 수 있어요. 네, 그럼 더욱더 슛 잘 쏘는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지우 선수 만나봤습니다.